지금은 중국 출장 중이고요. 회원님, 이번에 너무 좋은 소식을 제가 하나 전해드리죠. 뭐냐면, 마루 있잖아요. 마루에 이런 나무, 지금같이 요런 강화마루 같은 거는 지금 현존에 있는 걸로 판매를 합니다. 클립도 특허가 나 있고, 이 회사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콜라보를 같이 하는데, 벽에 붙이는 자재 있잖아요. 벽에 붙이는 자재가 지금 너무 연구가 안 됐는데, 이번에 공장이랑 같이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연구가 다 됐습니다. 끼는 방식이, 요게 지금 기존에 있는 거, 벽에 붙이는 건 요게 들어갑니다. 이쁘지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게 같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돌마루라는 거예요. 너무 예쁩니다. 돌마루라는 거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PVC랑 스톤가루랑 합쳐져 있는 걸 돌마루라고 합니다. 부화재에도 강하고, 그 다음에 시공도 편하고. 근데 이게 저희가 클립 방식으로 이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벽에 시공할 때 이걸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벽에 시공할 때 이걸 시공을 못합니다. 이 클립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바닥은 어느 정도 시공이 가능한데 다음 거 시공할 때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평, 이거는 클립식으로 이렇게 끼워서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끼워서 들어가는 거고, 이게 평으로 벽에 할 때는 그냥 끼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지. 이렇게 벽에 올릴 때는 이게 이렇게 계속 끼워서 올라가려고 하니까 나중에 이쪽 시공할 때가 힘들어집니다. 이쪽 시공할 때가. 그래서 이번에부터 벽에 들어가는 건 위에서 밑으로 그냥 끼면 들어가게, 평으로, 그건 특허도 이건 없어서 평으로 되는 거는 이런 클립 특허나 이런 걸 낼 수가 없거든요. 기성 자재로 계속 쓰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냥 끼울 수, 디귿자로 이렇게 끼울 수 있는 걸로 바꿉니다. 그러면 좋은 게, 시공을 해놓고 나면 이 벽 쪽으로 물이 안 들어가요. 디귿자로 계속 끼워져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벽 쪽으로는 물이 쳐도 벽으로 안 들어갑니다. 그게 첫 번째 좋은 거고, 너무 좋죠. 이 뒤쪽으로 물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은 다음에 이쪽에도 곰팡이 같은 게 쓰잖아요. 그래서 벽용으로 참 버거운데, 요게 그 다음에 셀프로 1인용이 그냥 사람들이 본드나 이런 걸로 셀프로 붙일 수 있게, 그래서 벽에 조금 놀 심혈을 기울였던 건데, 사이즈가 이렇게 크게 나옵니다. 저희 돌마루 벽용이 아마 2주 후에 이게 이제 선보일 거고요. 원래는 요 작은 거 이렇게 300에 300각 요 사이즈로, 요 사이즈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너무 작아요. 이것도 너무 작으니까 어찌 보면은 돌 대리석 느낌이 안 납니다. 사이즈가 커질수록 대리석 느낌이 나서 500에 1000 요 정도 사이즈로 해서 저희가 벽에 만드는 자재를 이번에 출시하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아요. 그리고 요거는 화재나 이런 데 강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 회원님들이 기존의 타일 벽이나 아니면 대리석 벽이나 기존 시멘트 벽이나 뭐 붙여 있을 때 붙인 걸 다 떼내지 않고 그냥 시공하는 거예요. 붙인 거를, 타일을 철거하면 타일 철거된 게 다 폐기물로 해서 굉장히 비싸요. 그 폐기물 처리하려면. 그 다음에 대리석을 붙인 거를 하려고 해도 비싸요. 그러니까 현관 입구나 아파트 인테리어 하실 때 덧방 인테리어라고 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보면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덧방을 해서 기존의 타일 위에 그냥 붙이는 거예요. 떼내지 않고 덧방 인테리어로 저희가 자재를 개발하고 있으니까 정말 좋아요. 그 덧방 인테리어가 가능한 사이즈가 요거예요. 요거 5mm 안으로 들어와야 덧방 인테리어가 가능하고, 기존 타일이 8mm, 12mm잖아요. 이건 덧방이 안 돼요. 그래서 덧방 인테리어를 하려면 5mm 이하로 들어와야 되는데, 타일만큼 예쁘게, 정말로 기존의 대리석만큼 예쁜 자재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 돌마루를, 벽용을 저희가 계속 연구를 한 건데, 이번에 공장이랑 홈이 다 끝났어요. 끼는 홈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제품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기다려 주시면 저희 물류장으로 오시면 저희 전시장에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 전시장에 오셔서 그 제품 보고 구매하시면 되고, 처음엔 두 가지 색이 나와요. 하나는 요 비앙코예요. 저희가 너무 유명하죠. 지금 타일도 요거 비앙코 타일만 하잖아요. 지금 판매가 되게 많이 되고 있는 요 타일도, 요 비앙코 모양하고 이 대리석 모양, 요 모양만 저희가 두 가지 색을 했으니까 아마 2주 후에 전시장에 오시면 직접 보시고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돌마루 이야기를 조금 더 접근해 드려 봤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